병원에 방문하시면 열 체크하고 본인 서명하고 뭐 QR코드라든가 기록을 하고 나서 처음 받는 종인데 앞뒤면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들 동의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간단하게 질병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만 알레르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도록 되어 있고요. 여기 동의하는 건 동의 안 하면 접종 안 해준다니까 다 동의하시고 두 번째 종이는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 놨어요. 또 코로나가 어떤 그 바이러스인지 해놓고 접종 후에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두드러지면은 뭐 의료기관에 그냥 방문을 한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119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꼭 가시도록 하시고 저는 처음에 좀 긴장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. 여러 사람이 있고 뭐 불안한 것도 없는데 오전 9시하고 오후 2시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.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기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. 그거 좀 그 안 좋더라고. 너무 많으니까 작은 공간에 그 고시간을 피해서 예약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모두 접종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꼭 만나요. 우리 팀들 꼭 받으세요. 예방접종.